설립 취지와 배경은 네, 네. 저를 위시해서 네.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현직 대학 교수님들, 그 다음에 전직의 장관들, 교육부총리를 지내셨던 분들, 그리고 뭐 중기청장, 그런 그 국가의 경제 산업에 관계되었던 전직 관료분들, 네. 그리고 또 전현직 대학의 교수님들, 이런 분들이 어느 날 우리가 뜻을 의기투합을 했습니다. 지금 방금 카이저대학교의 설립 배경과 네. 취지가 뭐냐 네. 이렇게 네. 질문을 하셨는데요. 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국가 중흥을 위한 경제 대도약을 이끌 경제 인재들을 육성하고 길러내자라는 게 저희들의 첫 번째의 목표였습니다. 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결국 우리나라의 과거를 좀 돌이켜보면 현대사를 네. 돌이켜보면요. 네. 오늘날 대한민국이 세계 10위 경제대국이다. 이렇게 지금 현재 우리가 세계에 자랑을 하고 또 세계로부터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만 현재의 이 대한민국의 10위 경제대국이라는 현주소는 과연 누가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잘 아시다시피 기사님도 잘 아시다시피 1960년, 70년에 이르는 당시 정치 리더십으로서는 박정희 리더십 그리고 세대로는 한강의 기적의 세대들이 당시 농업사회에 머물러 있었던 대한민국을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라면서 산업화로 결국 경제 방향을 틀고 그리고 거기에 집중하고 경제발전 정책을 쓴 바로 그 결과물이 오늘날 대한민국 10위 경제대국을 이룬 토대가 된 겁니다. 그 한강의 기적의 세대와 박정희의 정치 리더십 이후에는 각각의 정권들이 그 5년의 단임 기간 동안에 뭐 혹은 또 앞에는 어떤 때는 7년의 단임 기간도 있었습니다만은 그 정권의 기간 동안에 조그만한 국가적 아젠다들은 잡고 국가를 경영했지만 그런 세대와 같이 국가를 완전하게 터닝포인트하고 완전하게 대변환을 시킬 그 어떤 리더십도 그리고 또 국민의 단결된 응집된 어떤 하나의 희망을 가지고 뛸 수 있게끔 국가적 분위기를 만들고 여건을 만들어가는 데는 그런 정치 세력은 출연하지 않았습니다. 그 세대 이후에는. 오늘날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경제를 우리가 12대국이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그 대표주자들이 누굽니까? 삼성, 삼성전자를 위시한 삼성그룹, 현대자동차를 위시한 현대그룹, SK, 옛날에는 성경그룹이었습니다. 성경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LG, 옛날에는 럭키금성이었습니다. 예. 포철, 포스코, 뭐 이런 등등의 한 6개, 7개의 대표 주자군들이 대한민국의 경제를 앞장서서 이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수십만의 중소기업들이 연결고리를 가지고 포진해 있으면서 오늘날 대한민국의 경제축을 이루고 있죠. 네네. 바로 그런 현재의 대한민국을 끌고 있는 대표기업을 만들어낸 세대가 바로 뭐냐면은 그 탄생의 배경이 되었던 세대가 바로 뭐냐면 아까 말하는 박정희의 정치 리더십과 그리고 한강의 기적 세대 그 네네. 시대였습니다. 네네. 300년 전에 일어났던 또 다른 대전환의 문명전환기를 우리 인류들은 산업혁명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산업혁명의 후반기가 어쩌면은 3차 산업혁명,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이제는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새로운 문명전환기예요. 이 4차 산업혁명도 너무나 변화와 혁신의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이제는 N차 산업혁명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정치 집단들과 그룹들은 현재 아직까지는 대한민국에는 보이지 않는다. 먼저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경제 10위 경제 세계 경제 대국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제가 말씀드린 삼성, LG, 현대, SK를 다 합쳐가지고 약 2,400개의 소위 말하는 상장 기업들이 있습니다. 네. 이 우리가 자랑하는 그 거대 그룹들을 포함한 상장
이 기업 2,400개의 총 시가총액의 합보다 애플사의 소위 시가총액 합이 어느 쪽이 더 크다고 기자님은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기업 쪽이라고 보고 있죠. 국민들은 이 부분을 잘 모르시고 계시는데요. 네. 우리나라의 2,400개 세계 10위 경제대국 대한민국의 2,400개 상장기업의 모든 기업 가치 합보다 애플사 하나의 기업 가치가 더 네. 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느냐? 대한민국이 국가 중흥과 경제 대도약을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길은 자명한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 우리나라도 가파와 같은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테슬라 뭐 이런 소위 말하는 거대 혁신 기업을 새로운 문명 전환기에 키워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저희 카이저들은 뭐라고 슬로건화 했느냐면은 넥스트 코리아 가파를 길러내자. 한국형 가파를 길러내는 거대 혁신 기업을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1차 경제 대도약의 그 주인공들이 삼성, 현대, LG, SK였다면은 이제는 세계를 끌고 리더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새로운 문명 전환기의 주인공들은 이제는 새로운 혁신 기업에서 출연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세계의 경제가 지금 현재 그런 기업들이 주도하고 끌고 가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다시 원래의 첫 번째 질문의 답을 제가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정리를 드리면은 카이저의 설립 취지와 배경이 뭐냐? 대한민국의 국가 중흥을 위한 경제 대도약을 위한 것이다. 그 경제 대도약을 위해서 해야 할 것은 뭔가? 그것은 넥스트 코리아 가파, 한국형 거대 혁신 기업을 키워서 글로벌 시장을 대한민국이 장악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소위 혁신 기업을 키워내는 것은 결국 누구냐? 애플사의 스티브 잡스가 있었고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가 있었고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가 있고 페이스북의 저커버그가 있고 그 다음에 아마존의 제이 존스가 있고 이런 소위 말하는 구글의 또 소위 말하는 분인 뭐 이런 혁신 기업가들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그런 기업을 키워냈거든요. 그러면 대한민국도 넥스트 코리아 가파 이런 혁신 대기업을 하려고 그러면 만들어내려고 그러면 이런 혁신 기업을 만들어내는 혁신적 창업 천재들을 길러내야 되는 겁니다. 모든 교육의 초점도 그리고 인재를 길러내는 방식도 이제는 완전히 바뀌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카이저 설립 배경과 취지는 그러한 거대 혁신 코리아 넥스트 코리아 가파를 길러낼 수 있는 혁신 창업 천재들을 길러내는 교육기관이 필요하다. 그것을 우리 카이저가 맡아서 하겠다. 그 혁신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을 장악하고 세계 속에 퍼져서 결국 대한민국의 경제를 도약시키고 그 경제적 힘을 바탕으로 해서 대한민국의 국가 중흥을 이루어야 한다. 바로 그것이 우리 카이저가 설립한 배경이고 존재하는 이유고 앞으로 가야 할 길이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아, 예, 예. 글로벌 시장을 도전을 해서 가파와 같은 그런 유의 그 혁신 기업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그런 소위 말하는 네. 교육 목표를 가지고 예, 예. 지금 움직이는 것. 아. 이것이 기존 대학과는 차별화되는 점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대한민국에도 이런 유의 혁신적 생각을 갖고 있는 창업대학은 보지는 못했고요. 네. 미국도 제가 조사를 많이 해봤습니다. 미국에도 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단 하나 우리와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이름은 드레이퍼 대학이라고 미국의 혁신 벤처 기업가가 네. 성공한 기업가가 3개월에서 6개월 코스로서 특별 과정 정규 네. 대학 과정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름은 자기 이름을 따서 드레이퍼 대학이라고 붙이고 여기가 바로 뭐냐면 소위 말하는 새로운 혁신의 시대 4차 혁명 시대의 기술 기업들 혁신 기술 기업들, 혁신 아이디어와 창의적 기업들을 어떻게 보육하고 창업해 낼 것인가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즉 교육하는 기구가 곧 대학이 저 정식 대학은 아닙니다만 드레이퍼 대학 하나 정도가 있고 그 외에는 저는 아직까지는 사례를
찾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 방송을 보시는 뭐 교육 관계자 분들이나 혹은 혹시 혹은 뜨지는 뭐 여러 네. 국민들께서 혹시 그런 사례가 있으면은 저한테도 좀 알려주시면은 저희들이 좀 참고가 되겠다 하는 말씀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네.